이 시간에 금방 아줌마가 웬일이고? 내가 말 아니다. 엄마요, 방에 있는데 이 시간에. 언니! 언니! 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다. 와, 이러는데 진짜. 이 아줌마 오리발 내미는 거 봐라.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아! 네가 왜 이래? 네가 뭐하세요? 네가 시장 언제 나서? 진짜 왜 이러세요? 왜 그러는지는 네가 엄마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아네, 길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조심 좀 하시지. 근데 머리 아직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웬일로? 아, 아닙니다. 이 오른쪽 머리가 이 왼쪽 머리보다 1mm 정도는 더 긴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보시죠? 이 정돈 되지 않은 머리카락들. 아우, 이 형사님 깔끔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냥 봐도 잘생겼으니까 한 달 뒤에 넣으세요. 아, 안 됩니다. 손 좀 봐주십시오. 알겠어요.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꼭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경찰인 건 아시죠?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가 사장님을 폭행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형사님 신경 써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경찰을 떠나서 단골 이웃인데 걱정돼서 그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사무실이 지죽은 듯이 조용하네. 팀장님이랑 최경사님은 휴가를 잘 보내고 계신가? 네, 특수수단의 용승 영장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아, 네, 미용실 최 사장님. 근데 어쩐 일로? 예?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요? 진희순 씨,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사님, 내가 그게 딱 묻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뇌를 여기까지 왜 불렀노? 선량한 시민? 선량한 시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선량한 시민이 이웃 협박하고 그런 짓 하나? 네,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말 막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자자. 그만들 하십시오. 진희순 씨는 지금 최영희 씨 협박과 폭행 혐의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협박? 폭행? 이 옆에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님, 이렇게 한쪽 말만 듣고 사람 죄인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어보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내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큰 소리가. 내가 이 얼굴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간다. 네 그 얼굴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기가. 네가 한 짓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는 게 아니고. 형사님, 이 옆에내가 어떤 옆에내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깁니다.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사람원을 쏙 빼놓네. 날씨가 더우니까 손님도 없다. 한 잔 잡숴봐요. 식혜가 맛있게 됐어요. 나는 안 몰란다. 동생! 어, 언니! 가게 나가는 기가? 네, 실 나가 보려고. 들어와서 식혜 한 잔 하고 가라. 그럴까? 미용실에는 손님이 좀 있나? 똑같지 뭐. 그래. 나는 언니가 만들어주는 식혜가 진짜 맛있더라. 사장님은 더 젊어지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최여사야말로 날이 갈수록 더 고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당신 빈말이라도 내한테도 좀 그렇게 이야기해주지. 언니, 내 집 가야겠다. 일하다 늦겠다. 식혜 잘 먹었어요. 그래, 다음에 집에 와서 식혜 좀 가져가라. 알겠다, 다음에 들를게. 사장님도 안녕히 계세요. 또 오세요. 차도 참 안 됐다. 와, 얼마 전에 남편이랑 이혼했잖아요. 뭐 때문에 헤어졌는데? 남의 일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나 뭐. 몇 년 전부터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당신 머리 정리 좀 해야겠는데? 아, 그래? 그래 볼까? 아유, 최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어, 금방 사장님이 어쩐 일로?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왔지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따, 여기 참 좋습니다. 아휴, 근데 최여사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실례인데. 마흔 한둘? 사장님, 농담도. 제 큰딸이 25이에요. 네? 그래 큰딸이 있습니까? 참 관리 잘하셨다. 박 사장님도 만만치 않으신데요 뭐. 제가 머리 좀 봐드릴게요. 아, 예. 식혜인데 저번에 하도 맛있게 드시길래 집에서 가져왔다 아닙니까? 아, 금빵 사장님 진짜 세심하시네. 너무 다정다감하시다. 잘 먹을게요. 다 드시고 또 드시고 싶은 말씀하셔. 나 또 갖다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끼린데. 아, 우리끼리. 네, 안녕하세요. 주방 아줌마 구하신다고. 네? 구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했다고요? 구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예? 전세금이요? 300이나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루 살기도 이렇게 빠듯해 죽겠구만. 어디 가서 또 300을 구하노? 오셨습니까? 아, 예. 방 청객을 뽑는다고 했어요. 아, 예. 일단 좀 앉으시고요. 네. 응. 잠시만요. 네. 야, 니는 내 거기다 꽂아줬으면 임마. 제대로 해야 될 거 아이가. 방송이 장난 아이가. 이 대사도 제대로 못 추는 감독한테 내 얼굴이 뭐가 되노? 전 한다고 했는데. 대표님, 저 딱 한 번만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에이, 그 감독이랑 나랑 그 안면 있어가지고 특별히 넣어준 건데. 그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근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알겠나? 알겠어요. 대표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기다려. 가서 기다려. 네? 대표님만 믿을게요. 연락 꼭 주셔야 돼요. 알겠다, 그래. 대표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가라. 아이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좀 앉으시죠. 아, 예. 근데 뭐 TV나 영화 이쪽으로 뭐 출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인데요. 아, 진짜요? 잠깐만. 딱 봤을 때 꽃중마 스타일인데 이 방송에서 좋아할 만한 얼굴인데. 그 얼마 전에 방영한 아줌마 꽃보다 낫다 그 제가 들어서 이랬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일찍 만나 그 출연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깝네, 아까봐. 근데 방청객 알바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그쪽 관계자들이 이 얼굴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뭐 프로필 사진이라고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프로필 사진이요? 예, 사진 보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고르는 거니까 사진이 진짜 중요해. 이 프로필 사진만 잘 찍으면 한 달에 1,200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럼 그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건가요? 저희한테 30만 원만 주시면 뭐 지대로 된 때깔 나오게 찍어드리고 있죠. 30만 원씩이나요? 에이, 그 처음에 잘하던 3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그 프로필 사진은 잘 찍으면 한 달에 1,200 보는데 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돈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왜 뭐 그냥 가시려고? 우리 카드도 되는데. 돈 준비해서 올게요. 예, 그럼 뭐 준비해서 오세요. 근데 너무 늦으면 자리 없습니다. 네. 그래, 그래. 니 빨리 가서 돈이나 구해온나. 어서 오세요. 뭐 보러 오셨습니까? 아, 예. 제가 반지를 하나 팔려고 하는데요. 아, 예. 물건 좀 한번 봅시다. 요새 금값이 올라서 돈이 좀 됩니다. 얼마나 될까요? 한 40만 원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저 결혼 반지인데. 뭐 결혼 반지든 뭐든 어디 가도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에이, 이
마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 프로필 사진만 잘 찍으면 한 달에 1,200 보는데 뭐.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예, 저 기다리세요. 자기야, 아 사람이 들어와서 인기척을 좀 내고 들어야 될까 애가? 내가 내 방에 들어오는데 무슨 인기척을 낸단 말이에요? 어디 가요? 가기는 내가 가게 가지. 머리하며 옷하며 어디 가는 사람 같은데? 아 괜히 쓸데없는 사람 말고 식혜나 좀 챙기도. 요새 부쩍 식혜를 많이 찾네.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당신이 식혜를 이래 찾고. 아, 쟤네는 안 문다고 난리더만. 이래 무다 잔소리가. 아, 귀찮으면 차라. 알겠어요. 챙겨 나올게. 제사님. 사장님, 오늘은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나날이 젊어지시오. 별 말씀을 다 하신다. 여보, 내가 준비했어요. 식사하시고 식혜 넣어놨으니까 드시고요. 알았지요? 제가 매번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저녁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이요? 아이고 좋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요 앞으로 모시러 올게요. 저녁에 뵐게요. 아. 아줌마 여기 나십니까? 아 예, 갑니다. 잠시만요. 예, 뭐 너무 좀 주세요. 예, 예. 아줌마 빨리 주세요. 예, 예, 갑니다. 아줌마 여기 앉아요. 예, 예,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하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어째? 아 죄송합니다. 아이 저승원들이 참. 아 죄송합니다. 좀 닦아드리려고. 참내 진짜 죄송 없을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줌마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예? 남의 자꾸 초치일도 아니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무슨?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내가 아줌마 일하는 거 보면 간이 떨려서 그래요.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지 왜 나와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어, 사장님. 아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마요. 어, 사장님. 나올 때는 없고 돈 들어갈 때는 진짜 끝도 없고 진짜 큰일 났네. 잘 나가는 뭐 7박 8일 제가 좀 김축구 나쁜 하지만 등등등 우리 회사가 참 잘 나갑니다. 저 그럼 저 방청객 알바나 단역 배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사진 찍고 나면 저희가 뭐 방청객 알바 이 박수 치는 노하우, 카메라 바라보는 각도 뭐 이런 것들을 뭐 교육시키거든요. 이게 또 뭐 능력자라 해가지고 이 뭐 잘만 하시면 뭐 돈벌이도 뭐 짭짤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사진을 뭐 언제 찍을까요? 그러면 저 사진값은 어떻게? 싸다 싸! 단돈 세 장! 세 장요? 세 장이면 얼마? 에이 너무 무디시네. 30만 원 되겠습니다. 네? 30만 원이요? 아니 무슨 사진 한 장 찍는데 30만 원씩이나 해요? 이 무슨 말씀 그렇게 섭하게 하시나? 이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니고 아줌마 돈줄 꽉 쥐어주는 그런 사진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 사장님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았죠. 최사 같은 미인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게 아니거든요. 아, 박 사장님도 농담도 잘하셔. 요즘은 재미가 없네요. 아들도 다 크고 이 나이 되니까 지금까지 마구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 하나 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돈만 벌다가 인생 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니까 참 좋네요. 박 사장님은 남자분이신데 감수성도 예민하시고 박 사장님 같은 분이 옆에 딱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승다감하지, 자상하지. 딱 내 스타일인데. 최여사, 내가 옆에 있다 아닙니까? 아, 인자 있는 분이 왜 이러실까? 사람 마음에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그런 대로 가는 거지. 아우, 박 사장님은 참 말씀도 잘하셔. 박 사장님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뭘 그래 혼자 희죽거리고 있어요? 뭘 잘못 먹었어요? 아, 내가 어쩌었단 말이고? 오늘은 금방까지 비우고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뭐 볼일 있어서 좀 나갔다 왔다. 마 오늘 가게 왔었더라. 시장 갔다가 지나오는데 당신 가게 어때요? 가게 막 비우고 그러지 말라니까는. 손님이 왔다가 가게 문 닫혀 있으면 또 오고 싶겠어요? 알았다 알았다. 아 잔소리나. 에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만. 이 양반이 뭘 잘한다고 성질이고. 아 그만해라 켰다. 으이씨. 으이구. 알려니 죽지 죽어. 언니야 머리 어떻게 해줄까?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해 너. 근데 니 요새 뭐 좋은 일 있나? 얼굴이 확 폈네. 좋은 일? 그런 거 없는데? 그나저나 니 만나는 사람 있나? 만나는 사람 무슨? 난 이제 남자라면 치가 떨린다. 그래도 혼자 살면 힘들긴데. 이 나이에 또 영감탱이 수발 들라고? 나는 이제 죽어도 그 짓은 안 한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안 낫나? 언니는 박 사장님이 좋은 거 없지? 뭐 아직 철은 좀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남자 구실은 한다 아이가. 농담이 아니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라. 나이가 들수록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알겠다. 내 걱정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잘한다. 우리 언니 머리 예쁘게 한번 말아볼까? 저기 말씀 좀 물을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박경철 형사님 좀 뵐 수 없을까요? 수사팀 박경사님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여기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해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겠습니까? 최창익 씨,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도 잘 지내셨어요. 지금 한 5년 만인가요? 야, 벌써 그렇게 됐나?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아무리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지만 자기도 박단에 전재산 홀라당 다 털리고 그 원래 힘들 때 그런 유혹이 많은 법이에요. 요즘 괜찮아요? 그때 돈 홀라당 다 털리고 가족들도 빚에 쫓겨서 헤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요즘은 더 힘들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혈액투정을 받아야 되니까 일하기도 마땅찮고 돈 들어갈 일은 끝도 없고 정말 살기 팍팍해요. 저런. 아니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로요? 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 무슨 일 있나? 사실 요즘 미용실 이전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전에 말하던 거 그거? 내가 해준 거 아니면 안 되더나? 자기가 준 거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인테리어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 진짜. 아이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늙는다 늙어. 내가 마련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그럼 진짜지. 내 그런 거 아주 장난치는 거 맞나? 역시 믿을 때라곤 자기밖에 없다. 내가 자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노? 나도 니 없이는 못 산대. 여보! 아니 내가 유령도 아니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는 척 좀 해요. 사람이 잔재웠게 왜 저러는지 몰라. 장 다 봤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장은 봤는데 날도 덥고 그러니까 영 밥하기 가실래? 우리 오늘은 외식해요. 몸보신 되는 걸로. 몸보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밖에서 먹는 음식이 뭐가 좋다고? 집에서 먹는 음식 훨씬 낫지. 짠돌이 짠돌이.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건데? 뭘 약속 있다. 무슨 약속이요? 뭘 갯날이야. 무슨 갯날이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 저번 주에도 갯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명호라 하는 거고 이번에는 동호 쪽이라 하는 거야. 동호는 또 누구예요? 할 일이 그리 없나? 어?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아들 밥이나 해주고 그래라. 가요 가!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들어와요. 아 최 여사. 아 나야. 오늘 몸보신 하러 갈까? 응? 밖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냥 같이 먹으면 될 거를 가지고. 하여튼 누가 아버지 안 미우면 사람이 아니다. 오늘 아빠 약속이 있었다면서.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겠지. 누가 아버지가 뭘 그럴까? 근데 누구는 누구 집에서 음식 안 해먹나? 김서방이 엄마가 해주는 된장국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또 우리 어머님 손맛에 길들여져갖고 야가 해주는 음식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말이나 못하면. 근데
누가 아버지 요새 이상해진 것 같다. 부쩍 옷차림에 신경 쓰고 안 바르던 크림을 바르지 않나. 하여튼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노. 엄마 말대로 짠돌이 우리 아빠가 어디 돈 아까워서 바람이나 피겠드나. 에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또 하나, 아버님이 그런 데는 화실지. 여보! 아니, 내 말은 아버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당신 정말 그 말 안 할래? 최 여사, 여름에는 삼계탕에 최고 아이가 우리 몸보신 좀 하자. 뭐 입맛도 별로 없고. 와 그러노?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아 네가 그러니까 나도 힘이 쭉 빠진다. 아, 무슨 일 있나? 아, 얘기해봐라. 사실은 인테리어비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 전에 말하던 거 그거? 내가 더 해줬다 이가? 그거 말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점검이 처리 안 된다고 일을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 인테리어 마무리만 하면 끝나는데 돈 땡겨올 때도 없고 깝깝해서.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노. 이게 뭐예요? 아 뭐긴 뭐라 돈이지. 무슨 이거 갖다 쓰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내 통장으로 넣어줄게. 아니에요. 매번 미안하게. 내가 또 이걸 어떻게 가져다가 써요? 아니 니랑 내랑 이런 거 따질 사이가 아, 섭섭하게 왜 이러노? 아니 말을 보통 안 받고. 아 미안하니까 그렇지. 우선 삼계탕이나 먹고 몸보신이나 좀 하자. 에? 맛있겠다. 그림 좋다. 딱 보이고 맛있네. 방문의 위험한 사람. 김세방이 어쩐 일로 내한테 술도 다 무적하고라노. 무슨 일이고? 아버님, 사실은 제가 어제 아버님을 뺐는데. 어디서? 뭐 아는 척 안 하고? 그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디서? 쭉이 앞에 사거리 모텔 앞에서 우리 미장원 최 여사하고. 제가 본 게 아버님 맞죠? 전 아버님 다 이해합니다.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는 말 안 했지? 아휴 저 어디 연락합니까? 딱 잠가놨습니다. 김수아 억대로 보태쓰게.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근데 부장이네. 그동안 좀 조심했지? 앞으로 신경 많이 쓸게. 우리 김서방 아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이런 자리도 오랜만인데. 건배 건배 건배. 돈을 마련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연락처만 달랑 하나 주고는 끝이더라고요. 아니 사진 찍자마자 사람이 확 달라지더만.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 그럼 받은 연락처로 전화는 걸어보셨어요? 당연히 걸어봤죠. 일단 제 전화는 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더라도 알바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러는 거예요. 월에 100원커녕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돈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저는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마련한 돈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기획사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누굴 보내지? 왠지 돈이 필요할 것처럼 생긴 사람이라면. 선배님 어떠세요? 뭐야? 내가 입에도 박혀나가면 사장님 사정 소리 듣는 사람이야. 어? 보는 사람마다 그냥 귀티가 잘잘잘잘잘 그런다고 난리야 난리. 너야말로 딱 취업 삼수생처럼 생겼어. 얼굴에 취업 좀 시켜주세요 딱 적혀있잖아. 네네 네. 튼튼한 제가 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알아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두 분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박 형사님만 믿을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목소리 너무 작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제가 손을 이렇게 돌리면 환호와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시작! 네, 좋아요. 자, 이번에 감정 연기. 슬프다. 놀랬다, 놀랬다. 난리들을 치시는구만. 아, 슬프다. 슬프다. 방청객 알아요? 아, 방청객? 일단 저 방가지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가시죠. 이 아가씨는 거울불로 방송하기 힘들겠는데. 티켓 좀 안 될까요? 사진 찍고 나서 자금 많이 들어가겠네. 그냥 찍어서는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겠는데. 아, 근데 여기서 사진만 찍으면 월수 100 넘는 거 확실하죠? 아이고 야가씨야 속고만 살았나. 아까 박수 치던 아줌마들 하루에 방청객 알바로 몇 개 뛰는 줄 알아요? 월수 100 장난이지 뭐. 그래요? 저기 이거. 자 그럼 우리 지금 사진 찍으러 갈까요?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다예요? 내가 아까 능력자라고 다 설명해줬잖아요. 그러다 전화 걸어서 담당자는 연락해보세요.
아니 이런 전화번호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바로 소개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이 젊은 아가씨가 노력도 없이 공으로 세상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준 연락처로 전화 걸어서 직접 연락해보세요. 저 바쁜 사람이거든요.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 이거지? 박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아까 층이 무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가? 인테리어 업자 만나고 오는 길. 와 아직 돈 아직 해결 안 됐나?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업자가 돈 안 주면 공사를 못 하겠다고 했어. 이게 뭐예요? 한번 봐라. 세상에. 그 정도면 해결되겠지? 해결되고 말고. 아, 나 진짜 자기 다정다감함에 쓰러지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노? 나는 자기가 너무 고민해가지고 병날까 봐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자기밖에 없다. 그럼 일단 내가 이 돈 가지고 얼른 일 해결하고 올게. 그래 빨리 갖다 주고 왔나? 알겠어요. 아니 네 지금 뭐 하는데? 이게 먹고. 아 먹인 머리카락이지. 여자 머리카락이 왜 여기 있냐고. 아 뭐 어디서 묻었겠지. 어디서 어떻게 여자 머리카락이 당신 와이셔츠에 붙어 있는데. 아 모임 갔다가 옷을 걸어두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른 옷도 묻잖아. 하여튼 여자들은 집에 있는 여자들 안 돼. 남자들이 밖에 갔다 오면 딴 생각을 한 줄 알고 말이야. 너도 그러면 어디 좀 당기라. 생사를 잡지 말고. 당신 이상한 짓 하다가 들키면 니 죽고 내 죽고 나이 알아서 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미장원 최 여사예요. 네, 이번에 이것만 끝나면 잔금 끝이죠?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세요. 네. 아우 김 사장님, 어, 주셨어요. 어째서 오랜만이야. 아, 최 여사, 네가 나한테 이런단 말이지? 할 얘기가 뭐예요? 중요한 얘기 있다면서. 아, 진짜 바쁜데 온 거야. 나 오늘 낮에 미용실에 갔었는데 그 사람 누구고? 내 뒷조사까지 해요? 아 뒷조사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해서 가봤다. 이랬든 저랬든 몰래 지켜본 거 맞잖아요. 어 사람이 왜 이래요 지저분하게? 뭐 지저분하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나는 이렇게 질척거리는 관계 딱 질색이다. 뭐 그만 만나? 네 내 없이 살 수 있겠나? 내가 박 사장님 없이 왜 못 살아요? 내 40평생을 박 사장님 없이 살았는데 내가 박 사장님 없으면 죽을까봐? 너무 순진하시다. 네 왜 이러는데? 네 도대체 왜 이러는데? 네 왜 이렇게 변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안 변하는 게 어딨어요? 변하니까 사람인 거지. 앞으로 내한테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아, 최 여사! 최 여사! 최 여사! 예!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가씨, 이 아버지 될 거라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내가 분명히 능력자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 미안했었잖아. 난 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아닌데. 특수수사대 박경철 형사입니다. 아이씨! 일가시나! 당신의 사기함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모든 진술을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야 좀 아프다. 좀 놔라 이거 좀. 보고 좀. 내가 찍은 거 좀 놔봐라 좀. 아이씨! 진짜 아프다니까요. 좀 누워서 좀.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사기라뇨? 저희는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사진을 찍어줬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 방청객 알바 알선한다면서 사진 찍어야 된다는 명목으로 사진비 받고 당신이 알선한 데가 어디야? 아니 뭐 그래서 관계자 연락처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 연락처라는 게 인터넷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는 거고 사진 한 장에 3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방청객 알바하려면 사진 필요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당신한테 피해당했다는 사람만 100명이 넘어. 저도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봐주이소 좀. 아. 절박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줘요? 저도 상처받았거든요. 말만한 새끼 한 봐줄 대끼인데 뭐. 이 사람이 정말. 당신 이번에는 가고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최여사랑 아버님 모텔에서 나온 거 봤는데. 뭐라고? 아버님이 뭐라면 된다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그럴 줄은 몰랐다. 당신은 그걸 와 지금 이야기하노? 나는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둘 다 시끄럽다. 이놈의 영감탱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진짜 사람 속은 모르는 건가 봐. 남자도 다 똑같은 거 아이가? 와 나한테 그러노? 내가 바람폈나? 당신은 그러면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난 아버님이랑 달라. 바람 같은 거 안 핀다고. 그리고 피아도 절대 안 들키게 피지. 뭐라노? 아이고 내가 왔다. 어디 들어와? 아니 사람이 더위를 먹나? 와 감을 주 날리고. 당신 좋아하는 미장원이나 만나지. 여기를 와 들어왔노? 김서방한테 다 들었다. 당신 그 여자랑 딱 붙어가지고 다닌다면서. 그리고 그 여자한테 쩔쩔맨다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노? 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나도 피해자다. 피해자? 무슨 피해자? 바람피고 들켜놓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럴 줄은 몰랐거든. 사랑이 주소 오빠 생긴 거 얘기했는데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오빠 내가 된 줄 아는 사람이구나. 책이 얼마 들어간다 계속 나 따라가는 게 이게 아니야. 자꾸 전혀 와서 사령하고 그런 걸 하는데 양도 없더라도 그냥 기어내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쓰시다 이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먼저 아빠를 유혹했다 이거네. 지금까지 아버님이 미장원 그 여자한테 갖다 준 돈이 2억 가까이나 되고요. 가서 돈 찾아오자.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 사정이 워낙 급했고 아 그리고 나 좋다는 사람이 도와준다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째?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막말하는 거 하지 말했지? 아니, 그럼 언니는 왜 딱 거기까지만 말하는데? 뒤에 할 말이 더 없나? 무슨 할 말?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애들한테는 또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진짜 몰라서 이러나. 내 남편이랑 놀아라고 우리 집 재산 싹 다 빼돌려놓고 얼굴에 칠판을 얼마나 깔아야 네가 이렇게 막막하노. 아줌마 이거 넣으세요. 이게 어디 소름을 치고. 야, 너 엄마가 무슨 뜻인지 알긴 아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는가 없네. 이 동네에 살고 싶으면 당장 각서 쓰는 게 좋을 긴데. 아, 아들 군대 가 있다고 했지. 국방부 홈페이지에 글 올리가 개망신 한번 줘볼까? 내가 듣자 하니까 너희 집에 건물이랑 땅이 이점에 있다면서. 그게 왜요? 아니 그게 우리 집에서 다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뭐라고요? 그게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산 거 아이가? 그 건물이랑 땅은 우리 엄마 아저씨 만나기 전부터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그 말을 어찌 믿노? 아저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우리 엄마한테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저씨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왜 우리 엄마한테만 그러세요? 이게 어디서 늘 부럽다고 소리를 지르노? 말 잘한 게 있다고! 그것만 내가 사전해라.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건물이랑 땅! 다 넘기라고! 알겠나? 내일 전화할 테니까 문서 준비해놔. 뭐가 좋을 거라고 이렇게 불러내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 봐서 좋을 건 없지만 볼 일이 다 끝난 건 아니다 아이가. 무슨 볼 일이 남았는데요? 각서 써달라 해서 써줬으면 됐지. 무슨 볼 일이 더 남았다는 건데요? 딸내미가 말 안 하더라. 건물이랑 땅도 있다며. 그동안 내가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만 바뀐다 그렇지가. 이자를 치도 거의 얼만데? 갖고 있는 건물이랑 땅 2억에 넘겨라. 날 도둑이 따로 없네. 그게 지금 시가가 얼만데 지금 2억에 넘기라는 건데. 와, 아깝나. 그런 게 아까웠으면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았어야지. 돈 2억 때문에 자식 앞을 망치고 평생 얼굴 곱들고 다니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뭐라고요? 잘 생각해보소. 돈 몇 푼에 인생 꼬이지 말고.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 형사님 찾아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최 사장님도 잘한 거 없지만 진희순 씨도 상대방을 협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왜요? 남의 남편 꼬셔내 재산 빼돌려 가정 무너뜨릴 뻔해. 그리고 우리가 빌려준 돈 다시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차용증도 없고 약정이자를 설정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돈만 갖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마저 좋을 때는 그냥 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갚아내라고? 이게 무슨 심보야? 빌려주셨다는 돈에 대한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돌려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희순 씨가 한 행동은 명백한 강제 행위로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니, 내가 빌려준 돈 내가 받겠다는데 그게 왜 범죄냐고. 변호사 불러, 변호사! 순경, 자,
고마워요, 선배. 진희순 씨는 아직도 혐의 인정 못한대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는데 혐의가 명백하니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야. 잘못된 사랑으로 한 집안이 범죄자가 됐네. 안타깝네요. 근데 오순경,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선배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팀장님. 뭐라고요? 박 경사님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